이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할 때 약간 145초까지 이제 태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거기에 연료가 이게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산화제도 들어가고 네, 네. 한번 실험할 때 혹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런 게 환산이 가능할까요? 아, 저도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현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75톤의 경우는 그 초당 네. 그 산화제 연료 합쳐서 255kg 정도 들어가거든요. 255kg.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밀도로 환산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은 250리터가 들어가요. 250리터라는 게 청소년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드럼통 혹시 아세요? 드럼통이 네네네. 200리터거든요. 네. 250리터라는 건 드럼통 하나 그리고 4분의 1이 네. 초당 들어가는 거예요. 초당. 네. 초당. 근데 그게 145초. 그래, 145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 드럼통 180개를 채우는 거예요. 180개를요. 그러니까 145초 동안 180개를 계속 떼는 거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의 양이 많은 거고요. 그, 현재 그 가격으로 따지면, 네. 액체 산소가 1리터에 한 140원 정도 하고요. 네. 케로신이 1리터에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실제 그만큼 쓰는 돈의 그 가격만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번 실험하는데 예. 145초.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순수하게 들어가는 연료 액체 산소 네. 그리고 케로신이고요. 네. 대신에 저희가 시험 설비하는데 질소도 공급하고 헬륨도 넣거든요. 아. 추진제가 되게 많고요. 네. 또 하나 저기에 들어가는 밸브들도 많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기도 공급해요. 네. 그래서 현재 추진제 비용만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 여기도 물도 쓰고 전기도 쓰잖아요. 네. 또 하나 또 이게 밸브도 있어요. 네. 또 그 제가 밸브를 작동하면 한 수십 번 작동하면 교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합쳐서 시험 비용을 합치면 현재 한 1회 145초 시험하는데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로켓 그러니까 개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처음에 그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 이제 제가 한번 시험할 때 정말 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험 그 돈을 아껴야 된다. 또 하나 나의 조그만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실제 시험도 망치고 그다음에 엔진도 망치고 시험을 마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심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조바심 또나 그런 어떤 걱정들이 되게 많다고 많으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